사실 원래 좀 어디 멀리 가더라도 좀 간단하게 가방만 메고 가는 편인데 어제 또 운동하다가 허리를 좀 삐끗해가지고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학창 시절 때도 생각해 보면 학교에 가까이인데 사는 친구들이 항상 지각을 했어요. 좀 너무 빨리 왔어요. 뭐랄까 이렇게 좀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데 그래도 공항이 주는 그런 여행의 바이브가 있잖아요. 제주대학교 가려고 터미널에 왔습니다. 근데 뭘 타야 될지 몰라서 일단 제주대라고 써 있는 거 아무거나 타면 될 것 같아요. 제주대학교 도착을 했습니다. 제주도 내리면 바로 있는 줄 알았는데 공항에서 한 1시간 정도 타고 한 30분 정도 더 온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 앞인데 되게 뭐가 많이 좀 썰렁한 것 같아서 정문이겠지? 검색해보니까 제주대학교 벚꽃길로 굉장히 유명한 거리가 있던데 여길 갔습니다. 여기 지금 12월인데 완전 지금 봄이야. 봄. 오늘의 목표, 제주대학교 감귤학과를 찾아라. 근데 학교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위치니까 감귤학과면 여기 감귤화해과학기술센터 여길 가보자. 어디지? 103이니까 여기네. 바로 옆이잖아. 어디지? 어딘지 모르겠어. 여긴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감귤화해과학기술센터라고 써있는데 일단 좀 무서워요. 건물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 건물보다는 내가 훨씬 더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해크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감귤포장학과는 없는 것 같고 제가 검색해보니까 연세대 우유배달학과, 대불대 목탁디자인과, 삼척대 오징어심리학과, 치킨대학교, 제주대 감귤포장학과, 우열을 가리기 힘들게 있을 법한 루머가 떠돌았다. 이중 대불대 목탁디자인과와 BBQ에서 만든 치킨대학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데 제주대 감귤포장학과는 이제 결과적으로 없습니다. 괜히 왔고, 대신에 캠퍼스 안에 제주 올레길이 있다고 하니까 그 길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킥보드다. 되나? 헬멧 작은 거 아닙니다. 모자 써서 그래요. 악플 남기지 마세요. A few moments later. 방학과 아니지 않나? 되게 조용합니다. 학생회관을 가서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생회관에는 이렇게 식당이 있고
여러 가지 동아리 실들이 모여 있는 장소인데 좀 조용하네요. 다양한 동아리들이 이렇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동아리 활동을 못 해가지고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동아리 활동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다시 대학생 된다 그러면은 동아리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싶어요. 귤나무다. 귤이 아니고 천내향인가? 한라봉인가? 아무튼 오늘 이렇게 먼 제주대학교까지 와서 여러가지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는 물론 이 제주대학교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했던 대학교를 선생님도 처음 와보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고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랑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되게 조용해요. 되게 조용하고 이렇게 한라봉 나무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렇게 볼거리였으면 좋겠고 이제 겨울방학 곧 시작하는데 이 영상이 뭐 되게 큰 기운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기운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1년에 두 번 있는 현수다 로그 영상을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